Hello, Carrie. 타라 쌤의 율동 Phonics. 오늘 꼬마 캐리와 다나 쌤이랑 배울 알파벳은 뭐? 꼬마 캐리. What are you doing? 친구들 깜짝 놀리키고 있었죠. 다나 쌤 말 듣고 있었어요? 당연히 듣고 있었죠. 오케이. 오늘 꼬마 캐리와 다나 쌤이랑 함께 배울 알파벳은요. 바로 알파벳 T. T. Yes. T. T. 나 T 입고 있는데. 오 맞아요. T. 알파벳 T의 그럼 대문자와 소문자를 한번 배워볼까요? 좋아요. 알파벳 T의 대문자는 hands up. Hands up. Ready, go. One, two. Too easy. 너무 쉽죠? 그럼 소문자 T도 한번 써볼까요? 네. Ready, go. One, two. Fast. 빠르게. One, two. 와. 캐리 친구들 다나 쌤보다 더 빨리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대문자와 소문자를 써봤는데요. 그럼 알파벳 T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헬로 캐리 파니스 송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왠지 친구들과 꼬마 캐리는 알 것 같아요. 와, 그쵸? T의 소리는 혀를 앞니 뒤에 붙여주시고 Very good! T라는 소리를 내지 않고 발음을 하면 돼요. 가볼게요. Good job! 이렇게 T의 소리는 꼬마 캐리 너무 잘하는데요? 친구들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알파벳 T의 소리를 가지고 재밌게 율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재밌게 율동 너무 좋아요. 그럼 뮤직 큐! 두루끼 두루 두루끼 두루 Let's sing T T T Tiger T T Tiger T Telephone T T Telephone T Toy T T Toy T Tire T T Tire T Truck T T Truck T Train Train T Tail T T Tail T Top T T Top Dirooki Diroo Dirooki Diroo Dirooki Diroo Let's learn phonics Yeah! Tiger 어? 친구들 꼬마 캐리 우리 퀴즈 해야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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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친구들, 그럼 다나쌤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Number one. 와. 와. What is this? 사자. 사자? 사자는 아니고요. 사자랑 비슷하게 무서운 동물이에요. 무서운 동물? Yes. 치타. No. 표범? No. Hint.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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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 아, 호랑이. Yes. Tiger. Number two. Hello. Hello. Yes. This is Dana Sam. Yes. Right. My name is Dana. Okay. Bye bye. What is this? Telephone. Very good. 전화기죠. Telephone. Number three. 이거는 꼬마 캐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꼬마 캐리 집에 제일 많은 거. 바로 알 것 같아요. 뭐예요? 토이. Very good. 장난감이죠? 맞아요. 토이. 토이. 그럼 이번에는 꼬마 캐리가 문제를 내볼까요? 좋아요. 아. I got it. 추추. 자, train. 김동대. train. 그 다음에? yes. 아하, 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tail. 김동대. tail.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yes. 자.
같은데. 오, 트럭? 지금 여기 다시 딩동대. 트럭. 이렇게 꼬마끼리야 문제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알파벳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좋아요. 꼬마끼리, what did you learn today? 알파벳 T. 알파벳 T. 오늘 친구들과 꼬마캐리가 배운 알파벳의 이름은 T. T. 그럼 대문자와 소문자는 어떻게 쓸까요? One, two. One, two. 그럼 알파벳 T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한번 더. Very good. 친구들, T의 발음을 할 경우에는 T 하고 발음하는 것이 아닌 혓바닥을 튕기듯이 하고 발음하는 것이 중요해요. T가 아닌? Very good. 그럼 꼬마캐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꼬마캐리, 오늘 배운 알파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단어는 뭐야? 당연히 저는 장난감 친구니까 토이. 토이? 다나쌤은? Tiger. Yes. 우리 친구들은 무슨 단어가 기억나나요? 그럼 친구들, 다나쌤과 꼬마캐리는 다른 알파벳으로 또 찾아올게요. 꼬마캐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부룽 부룽. 꼬마캐리, 같이 가. 다나쌤 태워줘야지. 빨리 오세요. 바이. 아직도 영어학원 보내시나요? 이젠 헬로캐리에서 아이와 함께 영어 공부하세요. 지금부터 헬로캐리 영상과 워크북만 있으면 우리 아이 I can speak English. 엄마도 아빠도 We can speak English too. 다나쌤의 손 동작의 발음을 따라하다 보면 B, E, B. Church, car, car. 처음 보는 영어 단어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워크북과 함께 하세요. 워크북은 캐리앤샵에 있어요.